오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아산갑 출마를 선언한 김영석 예비후보가 지난 21일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아산 지역 공약을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내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후보 확정을 위한 경선 전략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영석 예비후보는 공식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꿈을 꾸고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독일의 경제 부흥에 빗대 아산의 곡교천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곡교천의 명품 관광 레저 100기를 놓고 종합수변 레저센터, 내수면 마리나 거점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게 김 예비 후보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김 예비 후보는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아산갑은 4선인 이명수 의원이 버티고 있는데 이 의원 측은 후보 경쟁력에서 김 예비 후보보다 우위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 예비 후보는 시민의 몫이라며 지지로 호소했습니다. 오늘도 오늘 동네 갔더니 단일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국회의원이나 시장은 단 한 번을 하더라도 한 번 한 것에 의미가 있고 모두가 존경하고 칭송하는 그런 지금은 칭찬받지 못하더라도 미래에 걸쳐서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고 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사적인 소유물도 아니고 누가 주장해야 되기가 아니고 자기의 미래 보신을 위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아산 시민들도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저는 항상 변화를 누가 가장 잘 일으킬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장기숙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이 지난 20일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끝장내겠다며 천안병 출마를 선언했고 다음날인 21일엔 전국여성위원회 박남주 부위원장도 천안병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의회. 천안시민의 천안시민에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발전에 힘쓰는 천안시의회가 되겠습니다.